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스테이크 기분 내는 용도로 만들어 볼라 했는데 소고기 너무 비싸니까 삼겹살로 한번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 두꺼운 얼굴보다 긴 큰 삼겹살, 한 4cm 두께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앞 뒤랑 이 껍질 쪽을 칼집을 내줄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이제 삼겹살을 구워주세요. 양옆이 다 익었으면 세워서 껍질 쪽도 이제 잘 구워주세요. 바삭하게. 삼겹살이 앞뒤로 속까지 잘 구워졌으면 건져주시고요. 바로 팬에 대파를 올려서 구워주세요. 소금, 후추 간도 해주시고요. 파도 건져주세요. 프라이팬에 쌈장, 고추장, 생크림, 후추, 다진 마늘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소스도 완성이 됐어요. 먼저 삼겹살을 잘라주세요. 접시에 고기를 옮겨주실 거예요. 한쪽에다가 소스도 넣어주시고요. 파도 올려주시고 고기 위에 치즈를 올려주실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먹어봅시다. 일단 고기 하나를 들고 소스에 찍어서 치즈도 같이 올려서 껍질 쪽에도 칼집을 냈잖아요. 양 옆에 굽듯이 껍질 쪽도 구웠는데 진짜 바삭바삭해요, 껍질이. 소스가 진짜 맛있고 그냥 쌈장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스테이크인데 저렴이 스테이크를 한번 삼겹살로 가지고 만들어봤는데요. 쌈장하고 고추장하고 들어가니까 소스가 생크림이 들어가도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약간 느끼한 그런 소스보다는 약간 매콤하고 고기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 같았어요. 고기는 두꺼운 건 익히기 힘드니까 집에선 얇은 걸로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성한 초간단 스테이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신쿡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